봉혜야, 제발. 걸음이 느려요. 배고파 죽겠구만. 아이고 참, 공장에서 아침을 그렇게 먹고도 무슨 밥 타령이에요. 아유, 집에 가면 뭐 집어먹을 반찬이나 있나 모르겠네. 아이, 저 그럼 저 우리 안나씨 데리고 나가서 콩나물 국밥 먹고 가요? 아, 됐어요. 곧 나갈 사람 데리고 뭘 먹어. 아, 형수 또 그런 소리. 얼른 밥 좀 주세요. 네? 나 경찰서 빨리 나가봐야 돼. 알았어요.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태훈 아버지는 홍 사장 만나서 얘기 잘하고 올라나 모르겠네. 동해랑 동해 엄마 안내모 낸다고 해서 부하 사는 거 아닌지 몰라. 아, 형수. 안나 씨는 주무시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야, 아, 이게 웬 진수성찬이야? 아, 이거 우렁각 씨가 왔다 갔나? 아, 참. 아, 이게 웬일이래, 이게? 어? 맛있네. 아, 내가 되게, 안나 씨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안나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떠나. 한나씨! 한나씨! 안 돼요, 한나씨. 떠나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래요, 소방계? 아,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한나씨가 떠났어요. 한나씨하고 동해가 떠났다고요? 예? 안 돼요, 한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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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정말. 동해. 받아라, 동해야. 한나씨! 아, 나보고 어쩌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동해 씨가 조금 이상했어. 오늘도 좀 그렇고. 동해씨랑 만나지만 둘 다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동해군과 안나씨 내보내기로 결정하셨나요? 아니, 당연히 내보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보내실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 그렇게 매몰차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요구를 거절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람 사이, 회사와 회사의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파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 사장님, 김치는 잘 만드실지 몰라도
상황 판단력은 떨어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 요구 거절하신다면 동업계약 파기하겠다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 요구 거절하셨으니 계약은 파기시키겠습니다. 제 의사 변함 없으니까 전화 받으시죠. 하지만 여보세요? 여보, 동해랑 동해 엄마가 나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해하고 동해 엄마가 집을 나가다니? 방 깨끗이 뺐다고요. 우리 공장 간 사이에 짐 싸서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괜한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둘 다 나갔으니 김치 공장 쓸데없다는 확인 탕탕 받아오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두 사람이 나갔다뇨? 이강재 씨. 동해군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답니다. 저희 엄마하고 같이요. 저희 김치 사업 얘기 다시 만나서 매듭지죠. 저도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가는 거야? 너도 혹시 너희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아니요. 근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동해가 말이다. 동해 씨가 왜요? 동해 씨한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봉이야, 혹시 동해가 너한테 우리 집에서 나가겠다든가 뭐 그런 말 한 적 있어? 아니요. 왜요? 설마 동해 씨 우리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요? 아니야. 나도 그냥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안 돼! 야, 봉이야!